제임스 매티스 국무장관이 미국 시간으로 2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9일, 미국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매우 중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의미가 깊은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과의 충돌은 대부분 사람들의 생애에서 최악의 전쟁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충돌이 일어나면 한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애에서 최악의 전쟁이 될 것이다. 이거 맞죠. 우리나라가 지난 한 70년 동안 전쟁이 없이 살아왔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전쟁이 뭔지를 모르고 산 것이죠. 저도 6.25 때 태어났으니까 전쟁이 뭔지를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터지면 최악의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과 협상하겠다고 한 이 미국 행정부가 전쟁에 관해서 말을 했습니다. 전쟁의 위험성에 관해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왜 최악의 전쟁이 될 것이냐? 북한은 수백문의 대포와 로켓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장사정포, 이것이 가장 우리나라로서는 골치 아픈 무기죠. 이 장사정포를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른 뭐 로켓포도 많이 있습니다. 그 수백문의 대포와 로켓포를 보유하고 있는 그 사정권 안에는 지구상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있다. 서울 천만 인구가 있고요. 그 주변까지 합치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천, 몇백, 거의 뭐 2천만 가까이가 지금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북한의 장사정포, 로켓포가 몇 발 떨어진다 그러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충돌로 이어진다면 재앙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 외교적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외교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없죠. 뭐 김정은이 계속 뭐 일주일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쏴대고 있으니까 그것도 계속 미사일을 쏴대니까 미사일 성능이 엄청 개량돼가지고요. 이거 그냥 놔두면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 못하면, 외교적으로 해결 못하면은 이제 전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재앙적인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일본과 중국, 러시아에도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북한은 미국에도 직접적인 위협이고,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마지막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보유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ICBM을 만드는 그 시간이 한 1년 정도 잡고 있거든요. 1년 안에 ICBM 완성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워낙 그 미사일 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이제 ICBM을 만들, 그 ICBM 만들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은 1년 안에 전쟁을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1년 안에 전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왕 할 전쟁이면은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될 가능성이 많죠. 지금 하는 것이 좋다고 되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이 우리 한국과 일본에 다 배치되어 있거든요. 이걸 다시 또 끌고 오려고 그러면 시간과 또 비용이 들고 그동안 북한이 또 더 많은 미사일을 개발하고 더 어려워지니까 지금 공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만약 조만간 그들의 핵무기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지금 공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 매티스 장관의 발언이 더 우리의 주목을 받는 것은 그 이전에, 며칠 전에
현존하는 세계 제일의 미래학자라고 평가를 받는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현재 국제정세를 분석해 볼 때 머지않아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공격할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기 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매티스 장관이 군사적 충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ICBM을 보유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이전에 이 핵무기를, 미사일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이 전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이죠. 한반도의 전쟁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 전문가이고 국제 정치에 해박한 이충근 박사, 이충근 박사도 머지않아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충근 박사는 현재 미국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두 척의 항공모함, 역사상 유례가 없는 두 척의 항공모함이 지금 동해에 와 있고, F-16 전투기가 100대가 배치되어 있고, 또 토마호크 미사일 300기가 배치되어 있고, 훈련이 끝난 미국 해병대가 괌으로 복귀하지 않고 오키나와 기지에 대기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도 머지않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6월 1일 날 미국의 항공모함 한 척이 또다시 우리 한반도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한반도에 오는 시간이 약 빨리 오면 10일, 늦게 오면 보름 걸립니다. 보름. 그때가 굉장히 북한을 폭격할 시기가 될 수가 있죠. 될 수가 있습니다. 이충근 박사는 북한 국경, 중국 국경을 중국이 다 폐쇄한 것을 볼 때 거의 폐쇄를 하고 아주 필요한 곳만 지금 몇 곳 개방하고 있는데, 그걸 볼 때도 북한을 미국이 폭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한국 언론들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옵션을 다 포기한 것처럼 보도하는데, 이것은 전혀 미국 분위기와는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면 우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장사정포가 이제 천안 정도까지 날아올 수 있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 천안 이북이 수도권 아닙니까? 거기에 인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뭔 대비책을 단단히 해야 되고, 정부도 급박하게 돌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걸 보면, 무사태평, 천하태평이죠.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드 발사기 4대를 공개하지 않고 들어왔다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사드 포대는 원래, 6대 들어오기로 결정을 했고, 2대 오는 것만 언론에 공개하고 나머지 4대는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들어왔죠. 그런데 그걸 눈치채고 언론에서 다 보도를 했습니다. 6대 들어온 것을 언론에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생전 처음 들어본 소리처럼 충격적이라 그러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사드 포대가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일개 포대 아니라 예비 포대라도 더 갖다 놓으라고 해야 될 사람이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 4급 발사기 4대를 비밀리에 가져간 거 가지고 시비 걸 때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 비밀리에 가져온 것도 아니고 다 공개적으로 가져왔고, 언론에 공개만 안 했지 가져왔고, 또 국방부에서 다 보고했고, 그런데 뭐 보고 전에 못 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도대체가 우리나라 국민을 우리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정권을 잡아가지고 뭘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게 헷갈려서 이렇게 불안한 정부를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으니 참 너무나 딱하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엉성하게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이 정권의 군대가 무슨 얼마나 힘을 쓸지, 얼마나 우리 생명을 지켜줄지 참 앞이 캄캄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